안녕하세요 여러분, 건프로입니다. 이벤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매출을 상승시키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배품, 나눔, 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식당 이벤트는 장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해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이벤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텐데요. 순위까지 매겨봤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제 구식이에요.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젊은 애들이야 조금 할까? 어른들은 그 음료수 하나 마시겠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 포스팅, 피딩, 업로딩 안 해요. 그리고 젊은 애들도 사진 올렸다가 음료수 받고 나가면서 바로 지웁니다. 얼마나 영악한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이상 음료수 받기 위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차라리 동영상을 업로드 해달라고 하세요. 대신에 음료수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죠. 비교적 원가가 저렴한 메뉴를 미리 준비했다가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메뉴판에 삽질을 해놓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그 메뉴가 메뉴판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그럴싸한 메뉴여야 한다는 거죠. 실제 팔고 있는 걸로요. 그런데 동영상도 나가면서 지우면 안 되니까 쿠폰으로 지급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 방문 때 쓸 수 있게 말이에요. 그럼 재방문도 하는 거고 우리 가게 영상이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가는 거니까 손해볼 건 없죠. 쿠폰 쓰고 나서 동영상 지우면 어떡하냐 할 수 있는데요. 에이, 한 번 더 방문했잖아요. 그걸로 통칠 수 있죠. 원가 비싼 메뉴를 만들 것도 아니니까요.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꼭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해피아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오는 손님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거죠. 비는 시간에 손님이 오게끔 하는 전략이죠. 이를테면 술집이면 오후 5시부터 뭐 7시, 8시까지는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30%, 50% 할인을 해주는 거죠. 50% 할인을 해주는 술집을 제가 많이 봤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쨌든 손님 좀 끌어보려고 팍팍 깎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술집만 그런 게 아니라 배달, 식당에서도 막 깎아줘요. 단 이 해피아워에 함정이 있는데요. 손님은 해피아워만 좋아하고 그 외 시간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아워 때 싸게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은 이제 해피아워가 아니면 그 식당에, 그 배달집에, 술집에 안 간다는 거죠. 돈이 아깝거든요. 5,000원에 먹었는데 만원 주고 먹을까요? 차라리 해피아워 안 하는 경쟁 가게를 가게 되겠죠. 거긴 할인이 안 되니까 제 값 주고 먹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해피아워의 확실한 목적은 손님이 뜸한 시간에 손님을 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 음식을 싸게 팔아서 박리담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해피아워 전용 메뉴를 만들어야죠. 해피아워 때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말이에요. 원가 계산은 알아서들 적당히 하시면 될 거고 그래도 조금 남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딱 해피아워 때만 파는 거예요. 작은 메뉴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메인 메뉴판이랑 같이 내는 거죠. 해피아워 때만. 그럼 해피아워 때 온 손님들은 선택을 하겠죠. 메인 메뉴를 먹느냐 아니면 특별히 할인해서 먹을 수 있는 해피아워 메뉴를 먹느냐. 그리고 만족했다면 다음 해피아워 시간에 또 오겠죠. 이렇게 해피아워 메뉴를 안 만들고 메인 메뉴 가격을 할인한다고 여기저기 해피아워 현수막을 막 붙여놓으면 기존에 피크 시간대에 오던 손님들도 안 옵니다. 왜? 해피아워 때는 5,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못 가니까 만 원을 줘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요. 해피아워는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하겠죠. 단골 손님이 바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명함 이벤트의 예전 목적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였어요. 그래서 명함에 있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중에 마케팅할 때 썼었죠. 요즘도 사실 그리 의미가 없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다만 손으로 키보드로 하나하나 타이핑 쳐가면서 정리하면 그게 조금 무식한 거죠. 요즘은 명함인식 어플도 많고 카메라만 갖다 대면 알아서 정리를 다 해주니까 괜한 노동력을 더 들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다 뭐다 해서 본인 명함을 그렇게 이벤트함에 잘 넣진 않아요. 과연 내가 당첨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당첨 안 되면 나한테 이득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명함이 없는 사람도 참 많고요. 요즘은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적립을 해주든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번거롭게 명함 집어넣고 그걸 또 추첨하고 정리해서 일일이 전화 돌려서 당첨됐다고 하는 것보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서로 간편하죠.
손님들도 이벤트 추첨보다는 적립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건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니까요. 굳이 이벤트처럼 당첨이 안 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적립 프로그램은 요즘 너무 잘 나와서 한 달에 1, 2만 원 정도면 쓸 수 있어요. 각 회사마다 경쟁이 심해졌거든요. 각자에 맞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영업사원들과 통화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고객들이 전화번호를 잘 누릅니다. 6개월 정도 해서 500명, 1000명 정도 모으면 그게 다 나중에 내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적립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제가 풀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이벤트,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이벤트. 사실 효과가 직방이에요. 소주 100원에 팔고 맥주 100원에 팔면 누가 안 오고 100이겠어요. 백종원 대표가 주방에서 이렇게 막 웍을 돌려도 아마 우리 가게로 올걸요? 이건 좀 아닌가?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예요. 아니 전 세계 인류들의 모든 공통점이죠. 똑같은 물건이면 싼 걸 좋아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주 100원, 맥주 100원엔 못 팔죠. 적어도 1000원은 받아야죠. 그럼 소주 1000원 받다가 나중에 4000원, 4500원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벤트 끝났다고 다시 그냥 4000원, 4500원 받을까요? 에이, 당연히 손님들이 싫어하죠. 다 옆 가게로 갑니다. 술값이 저렴해서 이제껏 우리 식당에 온 손님들은 경쟁 가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사실 오픈 때 잠깐 해볼 만한 거지 정말 가게가 망하기 직전 아니고서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장님은 소주 한 병은 4,000원, 두 병째는 3,000원, 세 병째는 2,000원 이런 이벤트도 하던데 그냥 제살 깎아 먹기죠. 소주값 때문에 우리 집에 왔다? 그건 정말 우리 집의 경쟁력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술값 할인 이벤트를 할 때는 정해진 고객에게만 한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이를테면 커플이거나 이제 막 성인이 된 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테마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포인트 적립을 한 우리 1,000명의 손님들에게만 특별히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쿠폰을 보내거나 해서 말이죠.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손님들한테도 죄다 술값 할인해주지 말고요. 그 사람들은 술값이 싸서 온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들린 건데 얻어 걸리는 거고 우리 기존 손님들은 술값 할인을 특별히 회원들에게만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아니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겠죠. 내방객이 많아지니까요. 명심하세요. 타겟 고객에 한해서는 괜찮지만 모든 손님에게 할인해주다 보면 동네에서 욕먹고 나도 회생 불가능이 된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니 제가 어제도 밥 먹으러 갔다가 옷 사러 갔다가 이 배너를 보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5만원어치 이상 먹으면 제주도를 보내주고 2만원어치 이상 물건을 사면 영화 예매권을 두 장 준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는. 손님들도 다 압니다. 아니 몰랐던 손님들도 본인이 직접 여행권, 예매권을 받아보면 감이 오는 거죠. 그럼 욕만 뒤지게 먹어요. 사기꾼 소리 듣고요. 그걸로 끝나면 되지만 이벤트 쿠폰 산다고 돈 들었잖아요. 일타 쌍피로 나만 손해보는 거죠. 손님에게 욕먹고 돈 쓰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순진해서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댓글로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벤트는 생각지도 말자. 이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견해로 순위를 매겨봤는데 아마도 의견이 좀 분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이벤트에는 각각 장단점이 다 있어요. 매장마다 어울리는 이벤트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맞는 이벤트를 구상해서 한번 진행해보세요. 손님들에게 베풀수록 매출은 늘어간다는 거. 너무 뻔한 말이지만 굳이 금전적으로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거 잘 아시죠? 마음으로, 서비스로 그걸 이벤트로 엮어서 베풀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효과 만점인 이벤트 베스트 5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해두시면 영상 바로바로 쏴드릴게요. 곰프로였습니다. 구독! 알람, 바이바이.